끊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빨리 끊어요. 아, 빨리 끊어야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시간 없어요. 아, 시간 예, 없나요? 시간 빨리 아, 끊어요. 예. 자, 저는 아, 참 못하네,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연결하는 분입니다. 네. 바로 슈퍼주니어에서 굉장히 그윽한 목소리를 맡고 있는 우리 주현 아, 씨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이게 누구예요? 자기야, 이제 자기! 예, 자기야! 그러게요. 예, 네. 자기야.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저 지금 원래는 집에 있었는데요. 네네. 게임하고 있죠. 아니, 게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저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지금 밖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와 있어요. 뭘 아, 리얼리티 강조를 위해서 지금 일부러 나왔어요. 아, 집에 예. 사람 너무 기다린 티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자기 방송을 통해서 애교 있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 그런 컨셉 아니, 아닌데. 당신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잖아요, 방송 네, 중에.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슈퍼주니어에서 댄서와 비주얼을 맡고 네? 있는 주현이라고 합니다. 아, 댄서와 비주얼을 맡고 있다고요? 아, 그리고 아예 말도 맡고 있습니다. 아, 말도 맡고 노래 안 하세요? 노래 가끔 합니다.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입니다. 예. 네. 아, 근데 그 슈퍼주니어 규현 씨 굉장히 오랜만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여러분들께 좀 근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요즘에 저희 슈퍼주니어 M 중국 활동이 끝나서요. 네. 이제 한국 들어와서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그렇게도 모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네. 슈퍼주니어 3집 활동을 위해 연습에 한창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친구들 만난다면서요? 네, 연습 한창이라면서요? 무슨 연습 한창이에요? 아니, 지금은 리얼리티를 위해서 아, 지금 리얼리티를 하고 있고요. 위해서.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규현 씨는 네. 쉽게 얘기해서 별명이 참 많았어요. 뭐, 삐규, 침대규, 드라규, 깽규 그렇죠. 많았는데, 뭐, 네. 요즘 새롭게 뭐, 지어진 별명, 이런 거 있나요? 저 그냥 깽규입니다. 아, 계속 깽규인가요? 아, 새롭게 생긴 거 있는데, 아, 요게 네. 방송에 될지 모르겠지만, 네. 구라규라고, 드라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아. 아니, 제가 왜 구라규예요? 아, 제가 또 거짓말 그렇게 많이 네. 했어요. 근데 요즘 뭐, 그러면 게임 말고 새롭게 빠진 취미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저 취미라고 하면 독서, 예. 뭐, 예, 게임하세요. 그렇죠. 구라규 예, 맞네요. 네. 그러면 우리 규현 씨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11시 35분 지나고 있거든요? 예. 그 따뜻한 발라드 짧게 한 소절 좀 들려주세요. 리얼리티를 강조해서. 리얼리티를 강조해서. 네네. 이거 정말 리얼리티네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예.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아, 아, 그게 느끼해졌어요.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민 씨가 좀 전에 은혁 씨랑 같이 팀을 이뤄서 네 네네. 문제 최하 네 아, 개를 진짜. 맞췄고 아, 너무 못하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아, 그 너무 규현 못하더라고요. 씨잘 맞힐 거예요? 웃음을 드릴 거예요? 아, 전잘 맞추죠, 당연히. 아, 역시 우리 규현 씨가 엘리트거든요. 그렇죠. 네. 아, 재밌게 해요. 네. 자, 제가 문제를 낼 거고요. 모르겠다 싶으면은 패스를 외쳐주시면 되고요. 네. 뭐,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초식에 함께 문제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그, 서양 짜장면. 뭐야? 서양 짜장면. 서양 짜장면? 피자 말고. 스파게티. 정답! 자,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 아니. 흑해선. 자, 정답! 자, 손가락 말고. 손목. 발가락. 정답! 자.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정답, 자. 그 화음을 많이 사죠? 그래서 화음 사서 여러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 아카펠라. 정답. 자, 우리, 땡규, 우리 규현 씨의 그, 옛날에 그거 없어서 멤버들은 다 있었는데 혼자 이게 없었죠? 근데. 정답. 자, 기타, 베이스, 그 다음 뭐 있죠? 드럼. 정답. 규현 씨 얼굴에 많이 난 거. 정답. 여드름. 슈퍼주니어 M 어디서 활동했죠? 중국. 정답! 자, 자동차, 이거,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돌리는 거! 동해선, 탈선! 아니, 이거, 자꾸 이거, 운전 이거 있어야 하죠? 팬들! 정답! 자! 아. 기현 씨! 네? 역시 엘리트에 열 문제 맞추셨네요! 엘리트인가요? 엘리트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기현 씨! 네네. 재미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게 재밌었어요, 뭐예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네. 많은 지식을 가르쳐 줄수 아니, 있는 그런
공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뭐야. 어, 맞아요. 우리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9717님께서 규현 오빠 개그가 늦었어 이랬고. 방송은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방송은. 사실 서양 자장면 하면 이거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야, 스파게티 단번에 맞추셨네요. 서양 자장면. 방송을 꼭 재밌게 할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우리 규현 씨. 뭐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친구 네. 그만 만나고 이제 빨리 집으로 들어갔다가 아, 너무 싫었다. 네. 빨리 숙소로 들어오세요. 숙소 지금 안 들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아, 규현 씨. 알겠습니다. 네. 규현 씨 얼굴에 여드름 많아요?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슈키라 청취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와. 청취자 여러분. 아,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키스터 라디오에 원래 고정이었는데. 고정이었죠. 짧게 해요. 네. 건강하세요.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규현 씨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죠. 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오늘, 중국 갑니다, 조만간. 아, 가죠? 네. 네. 콘서트 있습니다. 네. 그때 뵙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규현 씨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아, 몇 문제 맞췄죠? 막무가내 사상 2득 최고 기록이라고요? 아니에요. 저 최고 기록 제가 세웠어요. 14개인가? 12문제. 아, 14개는 아니에요. 12문제. 13개. 12개, 김성주 씨. 네, 제가 세웠어요, 제가.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12문제 또 세웠고. 네. 그렇죠. 혹시, 규현 씨 10문제 맞추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승리했고요. 저희는 타이키스의 I'm Sorry 들으면